잘못했어요. 나도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나요, 선배 절대 용서 못해요. 설마 지금 나 못 믿는 거야?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내 딸을 믿는 거야. 사라진 공연장 CCTV 양의사 쪽에서 빼돌린 것 같더라고.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도 그럴 수 없나 봐? 너도 그렇게 당당한 처지는 아니잖아. 무슨 소리야? 장준현 씨, 이제 와서 기자회견을 결심하신 이유는 뭡니까?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합니다.